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그냥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 모두가 뭐이 좌파들 빼놓고요, 우리 우파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의정 문제에 대한 이견, 이것이 말이죠, 결국은 29일 지금 한동훈을 용산으로 이제 초대해서 만찬을 가질 예정으로 있는데, 물론 한동훈만은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당직 인사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 지도부 전체를 초대해서 만찬을 가지려고 했는데 요것이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연기된 기간이요, 한달 후나 돼요, 거의. 왜냐하면 추석 연휴로 한다, 그러니까 뭐한 2주가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보면은. 근데 추석 연휴하고서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번에 15일에서 18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추석이 끝나고 바로 또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일주일 지나고, 그러면 9월 25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겨우 거울 한 달씩이나 연기가 되는 거죠. 요걸 보면 이번에 이제 의정 갈등, 여기 특히 의정 개혁 요 문제는 윤 대통령이 그야말로 목숨 걸고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의 전반 다시 한번 새롭게 나온 뉴스를 가지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 하나는요,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고3 학생이 손편지를 보낸 게 이제 상당히 지금 언론에 주목을 받고 있어요. 바르자면 윤 대통령도 최근에 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딥페이크 영상, 요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요이 합성, 거의 다 이게 성적, 그런, 좀, 가짜 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해 학생들이 그야말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파장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과거에 N번방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N번방 사건 방지법도 만들어졌지만은 AI가 발전되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법이. 뭐 기술이 워낙 급속도로 좀딱 빨라지고 있는데, 반해서 대한민국 국회는요, 근처에 따라가지는 것만 두고 매일같이 논란만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의 박탈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요 문제에 관해서는요,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한다는 측면, 그리고 성 그런 그 유인 영상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가장 긴급한 속도로 입법을 보완해야 될 것이 아닌가, 법률 보완 작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지적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검찰에서 이 각종 비위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왜냐면 10월 10일 날 6개월 시효가 끝나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속도를 높이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민주당 의원들 돈봉투, 요거에 대해서도 지금 4차례, 5차례 씩 보냈는데 응하지 않고 있어서 강경 모드로 돌아서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돈봉투 사건들과 관련해서는요, 이미 저도 피곤할 만큼, 입이 그냥 아플 정도로 수시로 보내졌는데, 아니, 그러면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안 나가면 이렇게 4번, 5번, 6번씩 계속 나와달라고 요청만 하고 말 것이냐. 그래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라고 했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될 것이 아닌가. 예, 강공으로 빨리 검찰에 돌아서라. 이원성님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왜말 한마디 없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자, 그러한 가운데 지금 양문석과 김성은이를 피의자 신분으로 극비리에 소환 조사했다고 합니다. 요거 구속 임박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김남국이도 제대로 걸렸는데 이런 인간을 갖다가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하네요. 이거 민주당 당정을 갖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그러는지, 이걸 보면 검찰이 그야말로 유전무죄, 유죄, 그다음에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하는, 그야말로 요 우리 국민들 사이에 퍼져 있는 요 용어, 요 말이 정말 딱 맞는다. 대한민국 검찰은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예, 알 수가 없다. 오히려 권력자들, 돈 있는 사람들, 여기에 엄하게 대응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요, 오늘 조선일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참 딱하기도 하지만, 대법원장 자가 이렇게 깃털처럼 가벼워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칼럼이 쓸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법원장들이 그야말로 대형 로펌에 들어가서 수억 원의 지금 수임료를 받고 활동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겁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의 경우는 조금 다른 대법원장들하고 사태가 좀 상황은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폐암까지 수술을 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그 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변호사 비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법원장의 변호사 비도 만만치 않은데, 이게 법률 비용이 대한민국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근원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로스쿨을 졸업한 이 변호사를 대량으로 배출해서 변호사 비를 좀 낮추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 바로 전관예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가지고요, 여러분들께 좀이 핵심적인 메시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이전 갈등 문제를 두고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이 이제 수면 아래 있다가 이제 결국은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 예. 지금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께도 이제 이미 자세히 말씀드렸죠. 한동훈 대표의 주장의 핵심은 바로 뭐냐? 2025년도 의제 정원 확대는 이미 이제 굳어졌고, 벌써 이제 시험을 금년 겨울에 보니까 이거 고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도 의대 증원 2,000명씩 이제 5년간 1만 명 증원한다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좀 유예시키자. 이게 이제 핵심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 핵심 메시지가 이 박단 전공 위원장을 지난 20일 날 만나고 나서 이거를 제안을 했는데, 제안을 한 것이 지난 일요일 날, 이 당정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 한덕수 총리한테 귓속말로 제안한 거예요. 요거를 두고서 이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대통령실도 굉장히 불쾌하다라는 입장을 이미 정진석, 지금 이제 비서실장이 그런 입장을 보였다라고 해서 대통령실 발, 보도로 나온 바 있어요. 이거 뭐 누가 보더라도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 보면은 한동훈의 리더십, 그리고 이제 정치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비판, 요 비판을 그야말로 거부감만 할게 아니라 진정으로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은 대목이다. 왜냐면요, 지금 의료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4대 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크게 지금과 충돌하고 있는 국면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 문제가 그만큼 이제 심각하고 이제 중요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귓속말로 한덕수 총리한테 얘기해서 제일 일이냐? 요게 만약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게 당당하다, 그리고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본다면, 비공개리에 지금 용산 대통령실로 직접 전화를, 수용이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만약 하나 당정대 회의를 통해서 제안을 하려면 당정대 회의석상에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제안을 해서 이 이슈의 엄중성에 맞게 나가야지, 그거를 귓속말로 살살 해가지고 이게 될 것이냐 이겁니다. 어차피 이거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려면 철저하게 비공개리에 용산 대통령실하고 직접 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한덕수 총리하고 비공개적으로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당정대 회의하는데 이게 과연 이게 맞는 얘기냐? 여기서부터 비판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2026년도 한 1년만 유예하자, 이게 과연 의료계에서 받아주겠느냐? 벌써 의료계에서는요, 2025년도 입시 정원서부터 늘리면 안 된다, 원천 백지 상태로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지금 깼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사안의 엄중성, 그다음에 이 갈등의 폭발력, 요거를 너무 우습게 본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지난번 총선 때도 지금 의료계 대표를 은밀하게 만난 바 있어요. 그때도 실패했죠. 이번도 사실상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전의 경험까지 있지 않습니까? 사안의 엄중성과 이 휘발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 그러니까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 논의하는 방식에 상당한, 뭐라고 그럴까, 신중성, 그리고 사안의 엄중성이 경시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똥이, 지금 이미 여러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요거 만찬에까지도 영향을 줄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 실제로 만찬이 연기가 됐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요, 지금 이제 8월 29일하고 30일, 지금 이제 연찬회가 열린답니다, 국민의힘. 그런데 연찬회 직후에 지도부 만찬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면 연찬회하고 만찬하고, 이거 뭐다 일정 다 공개된 일정 아니에요? 요거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만약에 연찬회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은
추석 가기 전에도 얼마든지 시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갈등을 소화시킬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근데 이게 갈등의 성격으로 볼때 이게 하루 이틀 갖고 되겠느냐? 아니, 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한 달씩이나 여유, 좀긴 인터벌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실의 입장문을 보면은요, 연천회 직후에 지금 지도부 만찬을 갖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당 지도부하고 만찬을 하지 않은 적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긴 하는데, 지금 추석 전이라고 하는 시기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우선은 추석 민생 대책을 먼저 고민하자. 예,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은 또 이, 그다음에 의정, 요 문제에 관해서 이거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이다. 자, 그러면서 당정 간의 정치 엇박자가 나는 듯한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적절치 않다. 예. 자, 그러고 지금 의대 증원과 관련한 정부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요렇게 딱 잘라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미 유난 갈등으로 벌써 이제 폭로가 되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수습하느냐. 야, 이게 하나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이제 유난 갈등이 이제 번개처럼 이렇게 이제 퍼지고 있다. 요거가 다 이제 기정사실화 되니까 여기에 관해서 이재명이가 딱 요걸 치고 들어와요. 그리고 의료계가 전반적으로 또 요거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 한동훈과의 대표 회담에서 이거를 다루자.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한동훈이가 이제 그동안에 이건 공개적으로 대표 회담을 하자. 그러나 공개가 꼭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요것도 한동훈 대표의 미성숙, 악한 리더십, 그다음에 정치 경영의 부재에 우러나오는 그야말로 이그 성급한 제안, 뭐 전부 다 공개하자는 거, 요런 비판이 정치권과 그나 언론계에서 제기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딱 전부 비공개로 하는 거. 그러면서 의료 문제를 다루자. 요것도 뭔가 꿍꿍이 속셈이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을 갈라치기에는 공작이 지금 민당이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 의료계, 뭐 전국 의대 교수협의라든가, 그다음에 그 의료 각종 그 이익단체들 있잖아요. 여기가 전부 다 한동훈 편에 서서 지금 의료 개혁을 사실상요, 2006년도, 2020년도 입학정원을 순보장 유예하자, 이 얘기는요, 의료계 하지 말자는 또 다른 이 수작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요런 그이 배우, 그러니까 이제 그 의료계를 갖다가 배우 마지막 이딱 떠받치는 세력으로 보고 한동훈이가 지금 용산에서 그야말로 이 제안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요것은요, 요것만 갖고도 한 시간 더 논의할 수 있는데, 한이 정도로 토론을 마치고, 제가 제 방송 논평 마치고, 이번에는요, 양문석과 김승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김승원이가 누구인지 아시죠? 지금 법사위에 간사로 되어 있는 악질, 전 판사 출신입니다. 요 양문석, 요 악질들하고 이 김승원 요거 두 명을요, 최근에 검찰에서 극비리에 소환 조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양무성은요, 재산 등록을 허위로 한 거, 그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자, 요거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경찰, 검찰의 수사에 선상에 올라와 있고, 최근에 불구속으로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된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마을금고에서 이 사업자 대출로 11억 원을 받았는데, 요거를 갖다가 반포동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산데쓴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대출 받을 때그 대출 용도로만 써야 되는데, 대출 금액을 요거 아파트 사는데 갭 투자하는데 써먹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산 등록할 때이 아파트 매입 가격보다 9억 6천여만 원이 낮은 공시 가격으로 선관위에 재산 등록을 했어요. 요것도 공직선거법상 예그 위반이고, 그다음에는 특가법상의 사기 혐의가 되겠습니다. 요두 개로 지금 이제 제가 조사를 받고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공소시효 전에 빠른 속도로 요 양문서 사건을 마무리한다, 이런 입장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안산지청에서 수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부지청에서는요, 지금 이제 이 김승원을 갖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최근에 조사를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 식약처를 대상으로 해서 자기 지인의 코로나 이 제품, 약, 시약을 갖다가 빨리 승인을 받도록 하는 로비 역할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원이 당연히 부인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동아일보가요, 이 김승원이하고 양문성한테 전화를 했는데 둘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양문석이 이거 악질범, 야, 요거 빨리 구속수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김승원이 마찬가지다. 둘다 구속수사, 빨리 이제 소환이 끝났으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당연히 국회에서 부결이 되겠죠. 그러나 국회 부결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법대로 수사하라. 그리고 돈봉투 의원들 7명, 지금 야 검찰에서 계속 4, 5차례 소환 통보를 했는데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낙선한 박영순만 출석을 했고요. 나머지 현역 의원 6명은 전부 다 불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요, 아예 응답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민당 의원들의 전형적인 그야말로 사법투쟁의 일환이에요. 딱 북한하고 똑같아. 그래서 요것들이요, 체포영장을 빨리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양문석하고 김수건이는 빨리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안타까운, 안타깝다기보다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처분이 김남국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이 김남국이는 뭐 여러분들 코인 투기로 유명하잖아요. 자기가 99.6%는 손해봤다 했는데 거짓말이에요. 9억 원을 투자해서 90억 원을 벌어제꼈어요. 그런데 요거 코인 투자로 투자가 아니고 투기죠. 투기해서 재산을 빌렸다. 요 소리는 안 들으려고 요거를 갖다가 가짜로 재산 등록을 했어요. 자, 그래서 가짜로 재산 등록을 한 혐의, 요걸로 지금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그 재산, 그 가상 투자로 90억 상당의 수익을 올려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내역 심사업을 방해한 혐의가 되겠는데, 검찰의 내용을 보면은요, 주장을 보면은 21년도하고 22년도에 재산 신고가 있는데, 재산 신고 기준이 매년 연말이거든요. 12월 31일 직전에 가상 자산이 있는 그 이해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서 재산 총액을 맞춰, 그리고 나머지의 지금은 가상자산으로 빼돌려가지고 활용하는 이런 수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요, 21년도 말에 주식 매도금 9.8억 원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90억 상당의 수익을 올렸는데, 재산신고 내역서에서는 이거를 숨길 계산 생각으로다가 재산신고 기준일 하루 전날인 21년도 12월 31일 날 신고 기준이거든요. 하루 전날인 31일 날 예치금 99억 중에서 9.5억 원을 주식 매도 자금인 것처럼 가정하기 위해서 은행 계좌로 빼돌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그 31일 날 밤에는 나머지 예치금 89.5억 원으로 가상 자산을 매수한 뒤에 재산 변동 사유에는 보유 주식 매도 대금으로 허위 기재해서 89.5억 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때만 해도요, 이 가상 자산을 이 재산 변동에 꼭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 입법이 되어 있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숨겨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이 김남국이는 2020년도 재산 변동 신고 당시에 가상 자산 예치금 9.9억 원을 숨기고 해서 2022년도 12월 31일 밤에 가상 자산을 전수 매수해서 9.9억 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도 받습니다. 딱 그러니까 연말 하루 전날 변동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묘한 겁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요, 뭐 깜박이 거였다, 뭐 실수가 아니다, 이건 아니라 단순한 그러니까 허위신고 아니라 적극적인 허위의 증거를 조작해서 제출한 행위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요, 나머지 이 가상자산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 그러니까 이 가상자산 이 매수 대금 갖다가 불법으로 수했다, 그래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리고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해서 가상자산에 투기를 했다, 이런 혐의도 있었는데요. 이런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 대한 기소는요, 작년 5월 달에 이게 난리가 났었는데, 무려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이제서 그것도 구속이 아니고 불구속 기소를 한 검찰.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뢰가 갑니까? 아, 참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김남국이가 말이죠, 이 최근에 SNS에 그 비리들, 그러니까 이제 비리라기보다도 참그 민당 의원들의 이 행패, 요거를 공개를 해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난 2022년도 8월인데, 법사위 회의실인데, 오전 10시쯤에는 의원들이 꽉 찼는데, 오후 5시가 넘기니까 이제 민당 의원들이 딱 김남국이하고 두 명만 남았어요. 자, 요거를 SNS에 장문에 글을 올렸습니다. 막내라고 상임위 마지막까지 자리 지키라고 하고 술 먹으러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서 민의당 선배 의원들을 욕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민의당 의원들은, 당시 법사위 소속 민의당 의원은 여기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일이다,
요렇게 지금 이그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른다 이거 조사해서 이것도 좀 뭔가 일을 좀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 고3 학생들이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한테 딥페이크를 걱정하는 딥페이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요 편지와 관련해서 지금 여론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래서 한동훈, 지금 이제 이 편지가 되겠어요. 한동훈 대표한테 고3 학생들이 손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딥웹 문제가 많다고. 자, 그래서 요거는요, 지금 이제 문화일보에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걸 보면은요, 지금 이 딥페이크와 관련된 이 심각한 현상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요 부분에 관해서는요, 지금 입법이 비비해서 수사에도 한계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에 지금 딴 몸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딥페이크 영상. 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제 성적인 그런 폭력물이 되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이게,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이게 수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입법 미비가 상당히 크다. 이러한 내용으로 돼 있어서, 여기에 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언론에 밝힌 내용을 보면은 이런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합성물,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법과 제도 안에서도 지금 악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 이러한 그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앞으로도 말이죠. 상당히 큰그 문제가 더 확산되기 이전에 지금 발빠른 대응이 지금 시급한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김어준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지금 이제 야권에서 대대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냐? 이 노사모에서 활동했던 이 문성건이가요. 김어준의 힘을 빼자. 이러한 SNS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요 제목이요. 김어준 비판론이 김어준의 힘을 빼자. 요런 글을 통해서 김어준이가, 저기 김어준의 경선은 힘들다. 뉴스공장. 여기에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한테 매주 나오세요라고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요. 김어준을 씹는 페이스북 글을 언뜻 봤는데, 김어준의 파그림이 크게 외면할 수도 없고 자존심은 상하고 이해한다. 이런 글들을 올려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내 문성근은요. 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김어준이 좀 거칠긴 하지만 그래도 그가 민주진영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느냐. 자, 그러면서 온라인 시민 정치 활동의 원조는 사실상 노사모였는데 지금은 없어졌고 민주당도 종력신당도 안 하는데 그거를 김어준이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냐. 겸공은 저 겸손은 겸손은 뭐그이 힘들다. 여기 이 겸손은 힘들다. 요 방송은 뉴미디어이고 다수배다는 캠페인 모금 기능을 하는데 스스로 조직화는 안 하지만 전화해라 자봉단 들어가라 돈 보내라 이렇게 해서 남들을 수수시고 있는데 있다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어준을 보며 짜증내지 말고 민주진영 또는 비난과 조국혁신당이 그런 기능을 키워 김어준의 힘을 빼자. 그러면서 시민을 믿고 김어준의 힘을 빼자고 거듭 강조하는 SNS를 날렸습니다. 요 얘기는요, 지금 이 정치권에서 김부겸, 이낙연 이런 분들의 정치적인 재개발도 그리고 이제 출마 가능성이 제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두 사람은 출마하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김어준은 지금 이재명 완전히 앞장서서 빅마우스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사모가 중심이 돼서 김부겸이라든가 이낙연 같은 친문계 김종서 당연히 포함이죠. 인사들의 출마와 관련해서 이제 자기들 보이스를 좀 키워야 되는데 그냥 키우자 그러면 이제 별로 이 반응이 좀좀 미적지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우준이라고 하는 적을 타도의 적을 설정해서 이 결집을 강화하려는 그래서 친문 후보자들의 지지기반을 넓히는 차원에서 노사모가 이렇게 기지개를 펴는 게 아닌가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저희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